자, 그러면 ETF 흐름을 또 저희가 살펴봐야 돼. ETF 흐름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게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ETF 투자 흐름 오늘도 역시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김탁 프로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요. 머리 좀 많았습니다. 네. 제가 한 15년 봤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15년 전에도 저렇게 많았습니다. 네. 아, 그대로 네.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솔 프로님도 잘 알고 계시죠? 솔 프로님 잘 모릅니다. 저희 선물 옵션 스승님.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여의도 모든 초보 매니저들의 아. 네, 1타 강사셨습니다. 네.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네. 그러면 오늘 ETF 어떤 거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좀 드릴 말씀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주로 이제 인덱스와 관련된 그런 체인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이슈가 좀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후 오늘이 15영업일이 지났습니다. 15영업일이 지났기 때문에 15영업일 지나면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을 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아침 정도에 코스피 200 특례 편입 LG에너지 솔루션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3월 동시 만기일에 또 다른 또 지수 변화가 있습니다. 아마 그 탁프로님께서 잘 아실 텐데 대중소 지수. 네.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라고 얘기 드리는데 대준소 지수가 3월 동시 만기일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것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릴 때 오스템 임플란트 공정가액 재산정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 삼성자산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뒤에 출근해서 확인해 보니까 미래자산이랑 NH 아몬디 자산운용도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 가치 재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내일 신규 상장 ETF 3종 있어서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제 시간이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요거는 그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일정 계속 체크업하는 장표고요. 2월 28일날 1개월 락업 물량 풀리니까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오늘 아마 장 마감 이후에도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내일 아침쯤에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200 특례 편입 발표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것까지 좀 확인하시면 LG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일정은 따라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제가 한번 조사를 했어요. 지금 ETF 쪽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운용사 경력이 좀 짧아서 이런 일이 처음인데 삼성자산운용은 2월 18일 오후 평가 가격을 산정하여 2월 21일부터 밑에 보이시는 ETF 리스트를 전부 다 8만 5천 원으로 낮췄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밑에 보이시는 타이거 헬스케어, 타이거 중국 소비테마 이런 ETF들을 85,600원으로 낮췄습니다. 원래 이제 거래 정지 전에는 한 10몇만 원 14만 2,700원이었을 텐데 예. 저렇게 각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이제 거래 정지 중이고 아마 떨어질 거라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니까 85,000원 네. 정도로 맞췄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NH 아몬디 화면 잠깐 또 띄워주시면은요, 이건 회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회사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임폴리오는 1월 25일날 네. 86,658원으로 이미 낮췄고요. 그리고 NH 아몬디는 2월 18일날 동일한 날짜에 99,960원, 약간 조금 한 30% 정도? 예, 네, 그 정도 낮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주식 공정가치를 재평가하게 되면 ETF 갖고 계시는 분들은 손해보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ETF는 NAV 대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스템 임플란트가 100% 가격으로 회복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대략 한 20% 내지 30% 정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격이 빠질 거다라고 감안을 해서 ETF LP들이 호가를 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호가 시장 가격 상에서는 큰 변화는 없고요. 이미 기준가에 반영이 돼 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는. 그러니까 시장에 말씀입니다. 참여하는 LP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이런 걸 인지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ETF 가격이 빠지는 일은 없을 거고요. 대신에 NAV 가격이 살짝 내려올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NAV와 ETF 시장 가격 간의 괴리가 좀 줄어들 거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뭐 펀드는 좀 다릅니다. 펀드는 좀 다른데 ETF는 이미 어느 정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감가돼서 아니면 좀 낮은 가격에 거래될 거다라는 것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ETF 투자자들한테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 나시면 요 ETF들 공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어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왜 말씀드리냐면
장표, 자,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면요. 예, 한국거래소가 오스템 인프란트 관리 종목에 따른 지수 구성 종목 수시 변경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거래 정지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예, 코스닥 150, KRX 300에서 뺀다라는 공시를 했습니다. 여기 밑에 빨간 날짜, 빨간 제가 박스 처리한 거 보시면은 네. 날짜가 중요한데 거래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얘가 거래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면은 내일 모레 바로 빠지거든요. 예, 관리 종목 지정과 동시에 하루 있다가 그 다음 날 바로 빠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거래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15 영업일 내에 풀리면 이렇게 할 거다, 안 풀리면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가정법으로 네. 지수에서 뺀다라는 건 결정했으니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코스닥 150, KRX 300 그리고 헬스케어 ETF 지수 등에서 빠진다라는 다른 것을 친구가 들어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종목이 들어오는지 확인해봤더니 네. 코스닥 150은 케어젠이 들어옵니다. 케어젠. 케어젠. 네. 바이오 헬스 쪽. 그러니까 네네네. 보통은 코스닥 150은 예비 종목이 있습니다. 각 업종에서 예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의 예비 종목,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들어가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네. 코스닥 150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빠지고 케어젠이 들어가고요. 그게 단순히 시가총액 순이 아니라 그 섹터별로도 맞습니다. 부분이 있는 그 거죠. 섹터별입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소속돼 있는 섹터에 차기 후보군이 케어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정기 변경 때 예비 종목을 잡게 돼 있어서 코스닥 150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빠지고 케어젠이 들어가고요. 네. 대신에 KRX 300이라는 지수가 또 있는데 이 지수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치는 통합 지수다 보니까 예비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빼버리고 끝내버립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러면 KRX 300이 아니라 KRX 299가 되는 299가 겁니다. 되고 네네네. 네. 다음 정기 변경 때 그럼 300개로 네, 맞습니다. 되나요? 다음 정기 변경 때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ETF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든 아니면 오스템과 관련된 뭐 투자를 하셨던 투자자분들한테 좀 중요한 정보일 것 같아서 오늘 네. 좀 시간을 내서 좀 정리를 해갖고 왔고요. 그리고 내일 또 상장되는 신규 ETF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김탁 매니저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즘 ETF, 한국 ETF 시장은 좀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대부분 해외 종목들이에요. 네. 보시면은 타이거 글로벌 사이버 보안 당연히 해외 종목으로 구성된 바스켓이겠죠.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ETF니까 뭐 종목은 사지 않겠지만 미국 나스닥 100 선물로 만들어진 그런 ETF고요. 그리고 하나로 미국 메타버스 iSelect도 미국 메타버스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미국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스템이 네. 별 문제 없이 다시 들어온다고 치면요. 네네네. 거래 재개된다고 치면 네. 다시 그럼 그 친구는 뭐 코스닥 150 뭐 이런 데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나요? 관리 종목이 먼저 해제가 돼야 됩니다. 다시 들어온다, 거래가 재개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수에서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일단은 빼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관리 종목 요건을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재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는 그 횡령된 금액을 회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상에서는 관리 종목에서 다시 탈피해서 정상화되는 게 먼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내일 상장되는 ETF 3종인데요. 네. 예, 아 이렇게 침묵 속에 좀 혼자 하니까 좀 외롭긴 한데요. 네. 예, 예. 아니 경청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네네. 네. 아유, 일단 마음이 급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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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너무 좋아서 좀 경청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신규 상장되는 ETF의 트렌드를 보면은 네. 요즘 투자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네. 역시 글로벌 특히 미국 사이버 보안 또는 클라우드 아니면 메타버스 이런 테마 중심으로 글로벌 그러니까 한국 ETF 시장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하나로 미국 메타버스 iSelect부터 뭐 대략적으로 좀 뭐 투자 설명서 좀 달라고 해서 좀 시청자분들께서 좀 중요할 만한 뭐 포인트 중심으로 몇 가지만 장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테마 자체가 좀 두루뭉실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NH 아몬디에서는 어떤 걸 메타버스라는 정의를 내렸는지 그게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왔어요. 기업 스크리닝. 메타버스 테마는 성장이 빠르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특성이 있어 메타버스 분야에 적합한 기업 스크리닝이 필요함. 메타버스 테마 투자와 관련해서 연 2회 지수 변경을 통해 메타버스 테마의 적합성이 높은 기업으로 스크리닝을 통해 시 적절한 투자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는 지수를 봐야 됩니다. 지수 이름. 다솔 프로님 그 지수 이름이 iSelect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 최근에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iSelect는 NH 투자증권에서 만든 지수예요.
NH 투자증권 리서치, 예, 리서치 센터에서 만든 지수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이 말은 NH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을 뽑는다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왜 ETF 볼 때 보면 액티브 ETF가 있고 패시브형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연 2회 정도면은 패시브형이라고 봐야 되나요? 패시브형이고요. 뒤에 액티브라고 적혀 있지 않는다면 전부 다 패시브형이라고. 액티브가 적혀 있지 않은 건 네, 전부 다 패시브. 네. 정기 변경 횟수라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액티브라고 적혀 있냐 적혀 있지 않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결국은 메타버스 플랫폼 업체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기술 지원 업체인 대표적인 미국 하드웨어. 네, 이게 중요한 건데요. 메타버스란 테마를 한국에서 잡을 때에는 주로 컨텐츠 또는 뭐 컬처 이런 거 중심으로 잡았다면 미국 메타버스는 역시 하드웨어 네, 플랫폼 이런 쪽으로 메타버스 종목을 잡겠다라는 내용이니까 네. 이게 좀 중요해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한 장만 더 넘기시면은 종목이 이렇게 20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메타버스 ETF가 하나로 것까지 상장하면 글로벌 메타버스만 4개가 상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시간 나실 때 엑셀로 PDF를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네. 네, 4개 메타버스 ETF에서 어떤 게 공통적인 종목이 있는지 아니면 이 종목은 이 메타버스 ETF만 있는지 그걸 찾아보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대략적으로 좀 뽑아갖고 왔는데요. 뭐 하나로 거에는 일렉트릭 아트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이거는 한투 KB 미래 세 ETF에서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렉트릭 아트는 그 게임 회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게임 회사입니다. 아~ 예. EA 스포츠. 예, EA 스포츠입니다. 예. 키파 온라인. 예, 예. 그리고 뭐 여기 PTC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브로드컴이라는 그 칩셋 업체, 애플, 인텔, 디즈니, 그리고 여기서 보면 테이크2라는 또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투 KB 미래 메타버스 ETF에서 모두 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8개까지밖에 못 했는데요.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내일 하나로 메타버스 ETF가 상장하면 메타버스 ETF들을 한번 뜯어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중첩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종목은 요 ETF만 담겨져 있는지 그걸 뜯어본다면 아마 해외 종목 매매하실 때 ETF로 네. 하실 필요 없이 종목으로 하실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하나로 메타버스 ETF고요. 요거는 타이거 글로벌 사이버 보안 그 ETF인데 요것도 종목 잠깐 보시면은 종목이 좀 아실 만한 종목들이 많아요. 팔로알토, 포티넷, 그리고 체크포인트, G스케일러 뭐 이런 종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요런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배당 수익률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이 일종의 약간 플랫폼 기업처럼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PC를 사거나 한다면 무조건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깔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사이버 보안을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종목 중심으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아, 숨을 못 쉬겠네요. 네. 자, 저렇게 새로 상장하는 ETF 같은 것들 잘 보면서 네. 그 ETF를 뭐 사고 팔고 이건 뭐 알아서 하실 문제고 네네네. 그 안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는지 잘 봐야 예. 내가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리고 또 뭐 김성우님께서 ETF는 끼어 팔기와 비슷 이라는 표현 썼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요. 내가 이 ETF를 삼으로 인해서 내가 사기 싫은 종목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ETF 중에서 내가 사기 싫은 종목들만 빼서 만든 새로운 상품들이 미국에선 뜨고 있는데요. 그게 소위 말하는 다이렉트 인덱싱입니다. 다이렉트 인덱싱. 예. 일종의 내가 원하는 종목들만 넣어주고 내가 싫은 종목들은 빼주고 일종의 커스텀 인덱스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조금 한 9월 정도 되면 한국 주식 소수점 거래도 열릴 거지 않습니까? 소수점 거래가 열리면은 소액으로 바스켓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개인 뜻이거든요. 맞춤형으로? 맞습니다. 네. 그런 커스터밍은 그럼 뭐 최소 금액의 제한들이 있나요? 이제 소수점 거래를 제가 언급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아무래도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고가주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다이렉트 인덱싱을 하고 싶어도 그렇죠. 소액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9월부터는 제가 듣기로는 코스피 200 종목에 한해서 소수점 거래가 열린다니까 그때부터는 아마 다이렉트 인덱싱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 생각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네요. 그럼 네. 경프로가 그러면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인덱스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탁 매니저님이 종목 골라주시고 네. 다솔 매니저님, 다솔 프로님이 종목 골라주시고 정 대표님이 종목 골라주시면 그거 빼고 아니면 빼고. 그거 인버스를 넣고 뭐 그렇게 해서 예. 정반골 인덱스.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인덱스를 구성하면은 그게 소위 말하는 다이렉트 인덱스 상품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요? 아니 두 분이 너무 지금 잘 모르시는데 저 최근에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아 지금 아 어떻게 뭐 천지 개벽할 일이 계좌를 깔 수도 없고 이런 일이네. 많이 올라오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예, 네. 예전에 정프로가 아닙니다. 네. 오늘도 무려 10% 오른 친구가 있습니다. 제 보유 종목 중에. 이런 건 사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초보들이나 하는 짓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잠깐 말씀드립니다. 정꿀인데 그네요. 정꿀. 아유 이제 정꿀이에요. 저희 정프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네. 타임 이즈 커밍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농산물 관련된 최근에 이슈가 좀 있어서 농산물 ETF라든지 그런 것도 준비해 왔는데 뭐 김탁 매니저님이 계시니까 네.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최성규 본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네. ETF는 정리하고요. 또 네. 다음 게스트 분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유동훈 네. 본부장님 아시죠? 네. 네. 네, 유동훈 본부장님도 말이 끊이지 않으시는 분이어가지고요. 하필이면 이렇게 네. 세 분이 다. 네. 자 여튼 유동훈 본부장님 얼른 또 모시러 갈 테니까요. 우리 또 최성규 본부장님 내일도 또 나오시고 모레도 네, 나오시고 매일 나오시니까 네. 네, 좀 시간 내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해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